미국에 있는 재외동포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오는 6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외동포 장애인들이 펼치는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19일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전미주 장애인체전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릴 예정으로 한인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펼치는 축제장으로 꾸며집니다. 경기 종목은 총 19개로 선수들을 포함한 약 1,2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전통예술과 문화공연도 함께 선보이며 한류 문화의 확산에도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국외에서 이렇게 장애인들만의 체육대회가 처음으로 아마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준비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성공리에 개최돼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행사에는 패럴림픽 2관왕을 기록한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백민혜 부회장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백 부회장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에서 휠체어 육상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맡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날 백 부회장은 장애인 체육 선배로서 후배들을 향한 응원을 전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저를 들이울 수 있는 훌륭한 한인 미주 대표 선수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맞이하는 전 미주 장애인체전. 그 새로운 출발점에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